이제 2급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제 랜드클립 플러스 랜드클립 6가지 이제 연습에 들어갈 건데, 기존에 여기 쳤던 메란탄 클립에서 그대로 이제 연습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피치버그 클립. 피치버그 클립은 뭐냐면 넥밴드, 허리밴드 땄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요 중심, 여기 중심만 하나 더 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쉬워요. 똑같아. 이 밴드를 요 꼬리, 꼬리뼈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서 그걸 기준으로 1.5cm. 자, 이제 피치버그 클립을 할 건데, 피치버그는 넥밴드, 허리밴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까지. 그래서 이 자켓을 반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은 꼬리, 꼬리 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꼬리를 기준으로 일자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허리밴드 딴 것처럼 양쪽으로 해서 1.5에서 2cm 하실게요. 자, 먼저 가운데 하시고, 이때도 뒤에 넥 쪽에 스킨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바로 먼저 일자로 따고, 그 다음에 중심 따라서 양쪽.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정 가운데. 이 부분을 하시고, 이때 클리핑 할 때 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도 박음 지선이 지나가요. 힘을 잘못 주면 찢어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쿨링 잘 하시고,
흘려버린 시원한 것을 위에서, 위에서 끌고, 끝자임도 똑같이 하고,
치고 다음에 그대로 무대로 이어서 이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흔들어 쌀 거예요. 위에 자켓에 산 것처럼 이제 패턴 쪽으로 해서 아래를 쌀 건데 꼬리까지 똑같이 이 라인 무대로 1.5에서 2cm 쌀 건데 그게 무슨 클립이냐면 덩치 클립. 그래서 똑같아요. 뿌리 앞에 똑같이. 근데 여기 자켓에 기준이 있으니까 이 자켓 사이즈대로 무대로 따면 되겠죠. 그래서 하시면 돼요. 똑같이 꼬리 찾으시고 꼬리 앞쪽으로 해서
나를 살려야 이거예요. 흑각이 없네. 근데 그래도 흑각이 예쁘게 빠져야 라인 자체가 예뻐요. 쿨링 잘하시고요.
가운데 박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팀이랑 같이
라인까지 밴드를 짜면 이게 피치고 다음에 무대로 무대로 이어서 이제 아래쪽으로 또 짤 거예요. 위에 자켓에 한 것처럼 이제 패턴 쪽으로 해서 아래를 짤 건데 꼬리까지 똑같이 이 라인 그대로 1.5에서 2cm 짤 건데 그게 무슨 클립이냐면 덜치 클립. 그래서 똑같아요. 꼬리 앞에 똑같이. 이제 여기 자켓에 기준이 있으니까 이 자켓 사이즈대로 그대로 짜면 되겠죠. 그래서 하시는 대로 똑같이 꼬리 찾으시고 꼬리 앞쪽으로 해서
무서운 데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있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라인을 따라가거든요. 그걸 절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초심 잃지 말고 선에 흔들리지 말고 난 나의 길을 가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거치 분량.